안녕하세요.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박범건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개 주택이 한개 입주권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개의 주택이 한 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정비가 되는 구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어날 때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이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거기에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한 개, 각각 두 개에 대해서 두 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주택에 대해서 한 개의 입주권으로도 전환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종전에 갖고 있는 원조합원하고 그리고 중간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승계조합원 분들과 어떤 세무상 쟁점이 나눠지는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원조합원입니다. 원조합원은 이제 준공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을 갖춘 이후에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지금 현재 두 개의 주택이 한 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됐을 당시에는 어찌됐건 그한 개의 입주권이 하나의 신축 아파트가 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두 개의 주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중에 이제 한 개의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그한 개의 입주권만 들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다 그래도 100%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 개의 주택분에 해당되는 기존의 종전 부동산의 주택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양도를 하면은 이 원조합원 분들은 전체를 비과세 절세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그 안전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면 되고요. 그리고 승계조합원 입장을 볼게요. 승계조합원은 본인이 이제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취득하는 입주권이 기존의 종전 부동산이 두 개였는지 한 개였는지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. 이분이 신축 승계조합원의 조건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다른 분의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때 이분은 하나의 입주권만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주택수의 한 개의 입주권, 한 개의 주택만 가산이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상담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납세자분들이 안전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